머리 힘빡 줬는데 괜찮을란가 모르겠네요. 살짝 이게 약간 이렇게였나? 어쨌든 좀 뭐냐 그 머리 힘을 좀 약간 빡준그 스타일로 예좀 어떻게 방송을 켜봤는데 사실 지금 이게 내가 이거 내 거울을 보고도 지금 이게 내 머리인가 하는 싶을 정도로 목 상태 좀 약간 점검 좀 한번 해볼게요. 아에이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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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굉장히 머리가 어색한 가운데 오늘 제가 이제 고른 주제는요 바로 백두대간이에요. 내 PC에서 사진 파일 바로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아니, 지금 사진이 파일이 바로 이곳 백두대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사진 크기 좀잘 나오나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사진 안 깨지죠? 바로 이 백두대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백두대간은요, 사실 지리학계에서 원래 처음 쓰던 용어는 아니에요. 처음으로 쓰던 용어는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의 산줄기가 하나의 이제 줄기로 이어져 있다. 약간 그런 이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좀 당이 떨어진다 싶으면, 자기가 될 비타민이 되시겠다는 디자이너. 여기 이렇게 열면 비타민이 있다 그랬죠. 좀 체력 보강을 위해서 요 비타민 하나 뜨도록 하겠어요. 하나 좀 입에 넣고 큰일났네. 가래가 좀 거네요. 가래가 좀 걸긴 한데 자 백두대간이라 하면요 백두산을 저기 백두산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속리산, 뭐 소백산, 속리산, 아니면 뭐 덕유산, 뭐 이런 데 거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크고 긴 산줄기예요. 보통 이제 한반도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그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한반도의 등뼈라고 부르고 있는 이곳을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하죠. 나 채팅창 오늘은 좀 내릴게요. 왜 이게 안 내려가니? 이쪽으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한반도의 등뼈라고 부르는 그런 등뼈라고 부르는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하죠. 이제 사실 이 백두대간하고요, 우리나라 그 산맥의 개념 차이는요, 백두대간은 그 지형의 개념으로서 산조이기가 조금 약간 이어진다는 뜻이고요. 예진님 어서 오고요. 좀 지지를 중심으로 구분된 네, 그 산맥하고 차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백두대간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예로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좀 잊혀졌다가 광복 이후에요, 이제 산악회들, 진짜로 막그 맨날 산 타고 다니는, 흔히 그산 탄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그 스틱 가지고 배낭 메고 산 타고 다니는 그 산악회들을 중심으로, 특히 백두대간을 종주하고자 하는 산악인들에 의해서 이 개념이 다시 생기게 된 거예요. 이 개념을 생기게 된 거고, 백두대간이 좀한 주기이긴 한데, 이제 일제 강점기에요, 그 추가령이라는 고개길이 있어요. 추가령이라는 고개가 좀 구조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추가령 구조곡이 있다, 구조 계곡이 있다, 이러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한국인 학자가 연구를 한게 아니고 일본인 학자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뭔가 이 약간 단일 감정도 있고 하니까 뭔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 북한 땅에서 제일 긴 줄기인 낭림산맥하고,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산줄기인 태백산맥을 별도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추가령은요, 현재는 북한 땅이라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이 추가령이라는 고갯길은 이제 서울에서 그 원산 쪽으로 갈 때요, 특히 철원에서 원산로 넘어갈 때그꼭 거쳐야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북한 땅이라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현재 지질학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 근데 일단은 학계에서 철원궁 근처의 지형을 연구할 때이 용어를 써요. 그이 추가령 구조곡은요, 그 단층 선곡을 따라서요, 서울에서 원산 가는 길그 구간에 전체적으로 그 구조곡이 존재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남쪽부터 그 구조곡 그 단층 선곡을 따라서 그 흐르는 하천을 따지면요, 우선 그 용인에서 용인 성남 그 서울 송파구하고 강남구 사이를 흐르는 탄천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서울의 성동구, 그리고 중랑구와 동대문구 사이, 그리고 노원구하고 도봉구 사이를 흘러서 의정부 양주까지 흐르는 중랑천이 있어요. 그리고 양주, 동두천, 연천의 그 전곡을 따라서 흐르는 신천이 있고요. 그 신천은 이제 나중에 한탄강으로 합류를 하게 돼요. 그 구조곡들이 다그 구조곡을 따라서 하천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지금 이번에 SRT가 통과하는 그 수도권 고속철도 있잖아요. 수도권 고속철도하고 경부고속도로가요, 사실 그 성남, 용인, 그리고 동탄 이쯤 이 구간을요, 그 추가령 구조곡, 이 단층 선곡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일직선으로. 어쩌다 보니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근데 이게 한번 문제가 된 적은 있죠. 그래서 굳이 추가령까지 안 가더라도 이 수도권 이 북쪽 지역의 지질학적 조사를만 하면요, 이 추가령 구조국의 존재는 증명을 할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 산줄기가 뭐 S라인으로 뭐 이어져 있다, 이런 주장을 다시 국토연구원에서 제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한지리학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두대간에 대한 반박면 일단 요약을 하면요, 산맥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눈에 보이는 지형, 이 분수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서 이제 지반운동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 지구는 끊임없이 그 대륙 이동설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알프레드 그 베게너가 주장했던 그 대륙 이동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반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었고. 그래서 국토연구원의 그 연구는 산맥에 대한 학술적 개념을 전부 무시한 발표다, 그런 사실이 있고. 그래서 대한지리학에서 아 그러면 우리 같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번 공개토론하자 했는데 이뤄지지 못했어요. 사실 이 논쟁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 추가령을요, 그 추가령 구간의 그 구조곡을 산맥이 끊어진 것이냐 아니면 이어진 것이냐, 이걸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학술하고 국제산맥의 이 개념은요, 눈에 보이는 연속적인 그 분수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산의 연속을 보기 힘들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고요. 사실 한반도의 이 지질학적으로 자체가 이 추가령을 경계로 남쪽하고 북쪽이 좀 차이가 좀 심해요. 그 북쪽 지역은요, 10억 년 이상 된 그 지질 시대의 기준으로 성캄브리아대의 그 변성합류하고 고생대 지층이 좀 대부분인데, 남쪽 지역에는요, 중생대 지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층적으로 아예 구조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논란이 좀 큰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지질학적 구조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추가령 같은 경우는요, 인근 산들에 비해서 사실 지대가 좀 낮아요. 낮고, 그리고 고갯길도 실제로 이거 관측을 해보면 한 해발 500m 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보면 어? 저 고갯길도 그냥 산줄기 사이에 난 고갯구나, 그렇게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리학회에서도 그래, 일반인들을 그렇게 보면 산맥하고 구별되는 용어로, 그러면 한번 이 지금 이것처럼 산줄기 지도를 쓰자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반운동으로 생긴 산맥에 대해서 이 산줄기로 보는 건요,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연속성을 보는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죠. 그래서 백두대간하고 여기서 뻗어나온 그 산줄기들을 중심으로 이게 삼국사기에는 막 국가 경계선도 있었고요, 그 조선시대에는 막 이런 거를 따라서 행정구역도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백두대간은요, 꼭 지질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간 인문지리학적 연구를 하는데 좀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컨텐츠로 하고자 했던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문지리학에 있는 거죠. 저는 지질학적 관점을 다루는 게 아니고 저는 인문지리학적 관점을 다루거든요. 제가 좀 당이 좀 떨어져가지고 입안에 좀 뭘 좀 울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캐아메니까 좀 금방 없앨게요. 그래서 진짜로 이 백두대간 종주를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요, 그래, 백두산을 올라가. 백두산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산줄기 따라서 지도를 보면서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남쪽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돼. 하지만 우리 한반도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휴전선이 갈라져 있죠. 그래서 남한에서는요, 지리산에서 설악산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북한 쪽에 있는 백두대간 구간이요. 현재 우리나 그 남한의 코스를 그 종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당연하지. 그 고생대 그 지층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면요. 남한에는요,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산들의 한 반 이상은 해발 2,000m가 넘고요. 심지어 아예 그 해발 고도 2,000m가 넘는 그런 아예 그 고원지대에 형성된 그 마을도 있죠. 개마고원이죠. 근데요, 분단 이후에요.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에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요. 백두대간에 종주한 외국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넘은 적 없어요. 로저 셰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백두대간에 종주를 했어요. 아, 물론 대동여 지도를 만든 고산자 김정호는 백두대간만 간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그 한반도를 아주 그냥 수도 없이 그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제 북쪽을 한번 백두산 찍고 북쪽을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남쪽을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게 청구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동여지도 만든다고 또 몇 번을 또 전국을 투어를 했어. 그 갔다 오고 나니까 김정호의 부인은 죽어 있었어. 그런 정도였죠. 그랬고요. 정확하게 백두대간을 통칭하는 구간은 백두산에 병사봉 또는 장군봉이라고 부르는 봉우리가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1,400km 정도의 그 구간을 백두대간이라고 해요. 백두산, 황초령, 마운령, 낭림산, 철령, 금강산, 추가령, 진부령, 미시령, 설악산, 한계령, 구릉령, 오대산, 대관령, 태백산, 소백산, 중령, 조우령, 이화령, 송리산, 추풍령, 덕규산, 육신령, 사치대, 지리산 등등이 있고요. 이 밖에 얘기하지 못한 수많은 산과 고깃길들이 있어요. 그렇고요. 자, 이제 주요 산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이제 주요 산에 대한 사진들 약간 이쪽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바로 이 사진이 있어요. 백두산 천지고요. 백두산 천지는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박 2일일 거예요. 가장 최근에 1박 2일 방송에서 그 백두산을 갔다 왔고요. 그 전에 그 방송에 나왔던 거는 KBS 대하드라마 제국의 아침 제1회 방송에서 나중에 정종과 광종이 되는 왕요와 왕소 형제가 백두산 천지를 다녀오는 장면이 나와요. 원래 역사적으로 그 보려면 한반도 쪽에서 올라가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촬영 특성상 중국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드라마 제국의 아침을 보면 항상 그 뭐냐 엔딩 때 나오는 그 장면 하나 딱 있잖아요. 백두산 천지 찍은 거. 딱 있어요. 그렇고요. 현재 백두산은 활화산이에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근데 높이가 다 다르게 좀 나와있는 이유가요.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일본이요. 해발 고도 측정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2,744m는 일제강점기 때 측정을 한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위성에서 정확하게 재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아니면 이전엔 높이가 알려진 곳에서 삼각 측량을 통해서 높이를 재는 그런 그 측량 기사들이 있었어요. 뭐 나는 측량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은 해발 2750m라고 하고 대한민국과 일본은 해발 2744m라 그렇게 계산하는데 아마 단위를 좀 끊는 방법이 좀 다른가 봐요. 그렇고요. 북한 행정 기준으로 양강도 삼지연군하고 중국 지리성 사이에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행정구역상으로는 함경남도 해산군, 함경북도 무산군에 걸치고 천지는 해산군 보천면 관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 행정구역 안동성 창바이현과 숭장성 안투현에 걸치고 있고 천지는 창바이현이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제사 지냈고 또 조선시대에도 사전 중에서 중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터가 있었어요. 대한제국 때요, 이제 황제국이 보통 오악을 설정을 해요. 그 중에 백두산이 북악산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영산이 됐고요. 이때 대한제국의 오악은요, 북악이 백두산, 동악이 금강산, 서악이 묘향산, 중악은 북한산, 그리고 남악이 지리산이었어요. 삼국유사에서도 신라에서 신성시하던 오대산에 대한 그 전설을 보면 그럼 백두산의 큰 줄기로 각대의 그 신들이 늘 있는 곳이다 뭐 그런 뭐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지신들이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백두산에 대한 신앙이 지금처럼 이렇게 된 거는요 근현대사예요. 그 전까지는 그 백두산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대에 그 나철이 그 대종교를 창시하면서 어떻게 좀 약간 그렇게 큰 거죠. 민족의 영산 뭐 이런 그 민족주의 의식이 그런 붙여진 게 그런 근현대 시대이고요. 백두산이란 단어는 고려 성종 10년에 처음으로 고려사 문헌에 등장을 해요. 삼국유사하고 제왕후기에는 태백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당군시나 뭐 부여, 고구려 뭐 이런 데에서 태백산이라고 하면 흔히 백두산을 말해요. 그 시대에 말하는 태백산은 백두산이에요. 그렇고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민족주의가 좀 약간 자리 잡히고 단군이 한국 민족의 상징으로 좀 등장을 하고 백두산의 위상이 좀 커지죠.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정권이 자칭 백두산 혈통을 자랑을 하면서 단군능 복원 작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제 우남 이승만 정권이 단군사항을 성립을 하고 나서 당시 시대까지는 단기를 썼어요. 단기를 썼고 단군 숭배를 상징을 했죠. 백두산 신화는요 이제 만주족도 있어요. 그 만주족 기원 신화의 중심지가 백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르하치가 백두산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서의 백두산이요 만주족이 영산이에요. 그래서 하도 이제 분쟁이 있으니까 조선 숙종시대에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요. 그리고 이 시대의 백두산 정계비에 의하면요 간도 지역은요 조선에서 관리까지 파견해서 그 통치를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살았던 동네예요. 하지만 을사늑약 이후 일본이 그 대륙 침략을 위해서 철도 부설권을 얻는다는 조건으로 간도 지역을 청에 넘겨요. 간도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현재 북한하고 중국의 국경이 그 영토를 토대로 정해지게 된 거예요. 한국 전쟁 끝난 이후에요.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 이제 조중 변계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의 현재 국경선은 천지 한가운데를 지나지만 그 이제 북한 방향으로 뻗은 백두산 천지의 54.5% 땅을 북한 땅 그리고 나머지 45.5%를 뭐 중국 땅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 봉우리 중에는요, 16개 중 9개의 봉우리가 북한령, 나머지 7개가 중국령이에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국령 7개 봉우리만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이 체결한 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대만은 역시 중국이 체결한 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영토 분쟁이 여진이 있다는 거.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는 백두산은 한국령이며 정부 발행 지도에서도 계속 자국 영토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는요, 백두산 전체를 자국 영토로 여기고는 있지만 대만은 섬에서 나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죠, 아직은.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이 통일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중국하고 그 사이에 백두산 영토에 관한 그런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고도가 제일 높다 보니까 산의 정상이 제일 추운 지역이에요. 사실 중강진 약간 이런 쪽이 제일 춥거든요. 그래서 이 백두산 지역은요, 10월부터 5월까지를 겨울로 보면 돼요. 1월의 평균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내려가고요, 7월 평균 기온이 영상 7.8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온 분포가요, 북극해 수준이에요. 북극해 수준이야. 그래서 이 백두산 가면요, 겨울에 백두산 가면요, 북극 대비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수량이 연간 1500mm 정도로 많아요. 하지만 이 강수량의 대부분은 눈이라는 거. 그래서 백두산은요, 물론 여름에 영상 7.8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지만, 물론 요 사진을 보면 이제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두산이 만약에 조금만 더 높았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그러면 한반도에 만년설이 존재하는 땅이 있었을 거예요. 눈사태는 아마 일어나겠지, 5월에. 그렇고요. 그래서 한반도를 통틀어서 이 중강진, 백두산 뭐 이런 일대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한대기후예요. 유일하게 한대기후 동네야. 겁나게 춥다는 뜻이죠. 약간 러시아급 날씨죠. 그렇고 1997년 1월 2일에는요, 관측상으로 영하 51도를 찍은 날이 있어요. 장거 없이 갔다가는 동상 100%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간 그 적설량이 많다 보니까 이 사진처럼 깨끗한 날씨를 찾는 날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백두산을 올라갈 때는 패딩 필수. 그리고 정상에는 이제 화산재가 약간 좀 퇴적이 돼 있어요. 이 천지라고 부르는 칼데라가 있고 천지 수량이 20억 톤이나 된대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천지에 있는 물을요, 생활용수 이런 걸로 쓸 수가 없어요. 백두산은 활화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요, 주변에 이제 화산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좀 있어요. 그 백두산 천지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서기 946년에 백두산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휴화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뜨거운 열수 활동도 있어요. 지진도 있대요. 그리고 원래 활화산의 그 구분 기준은요, 1만 년 이내에 활발한 화산 분출 기록에 근거해서 부른다 그래요. 자, 그 다음부터는
좀 산에 대한 설명은 약간 좀 최소화할게요. 왜냐면 일단 북한에 있는 산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그 남한에 있는 그 산들은요, 제가 나중에 국립공원 막 이런 거 할 때 좀 더 자세히 약간 얘기를 할게요. 북한 묘양산은 그 이제 비로봉 해발 1909m를 갖고 있고 대한제국 5학중 서학이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4대 명산이었어요. 금강산, 구월산, 지리산, 묘양산.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요, 환웅이 자리 잡은 태백산은 묘양산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아니다, 그때 부른 태백산은 백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묘양산이요, 얼마나 아름다울 정도냐면요, 북한에서 광고를 해요. 그리고 북한에서요, 평양에서 묘양산까지 고속도로가 있어요. 평안북도 희청구까지. 그러니까 그 안주부터는요, 청천강을 따라서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그 희청구까지 그 고속도로가 나 있는 이유는요, 그 국제 친선 전람관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국가 지도자들하고 해외 명사들이 김일성 일가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그거를 이 묘양산에다가 국제 친선 전람관을 만들어서 세워놨다는 거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비슷한 이유로 원산에서 금강산까지도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금강산 철도 역시 동해안을 따라서 있어요. 근데 이제 금강산 쪽 그 철도는 나중에 통일이 될 경우 아마 이제 동해선으로 약간 개량이 되겠죠. 네, 고마워요. 그 동해선 구간을 개량이 되겠죠. 그리고 철원에서 원래 금강산까지요, 금강산선이 있어요. 근데 금강산선은 현재 복원할 수가 없는 게 철원역에서 그 갈라지는데, 현재 철원역은 한국전쟁 이후 끊겼죠. 아직 복원 중이에요. 그 백마고 지역의 다음 역이고요. 그리고 금강산선의 그 중간에 그 휴전선이 있고 대부분이 다 비무장지대라서 복원을 못해요. 통일해야지 복원할 수 있어. 글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강산선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철도를 또 개량을 해서 뭘 만들겠죠. 이건 제 예상이에요. 어쩌면요, 우리나라가 그 이제 금강산선을 지금 복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춘천에서 그 뭐냐, 동서, 그 흔히 말하는 그 동서 고속철도, 뭐 준고속철도 그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춘천, 화천, 양구, 고성, 속초, 뭐 양구, 속초 뭐 그렇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양구, 인제, 속초, 속초 강릉까지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 결국 이제 그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춘천역에서 연장되는 거. 어쨌든 모르겠어. 그 평양에서 그 묘양산까지 그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도요, 근데 사실 북한의 그 고속도로는요, 말이 고속도로지 실제로 보면요, 그 우리나라 도로 기준으로요, 88 올림픽 고속도로보다도 사실 못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묘양산에서는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의병을 일으켰죠. 자, 그 다음 이제 금강산. 한반도의 명산이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라는 가사가 있지만 말뿐이지. 그게 누가 작곡했는지 그걸 딱 그 기억이 안 나요. 그 막 청산의 살을 잃었다, 금강의 살을 잃었다 뭐 그런 그 노래도 있는데, 그 금강의 살을 잃었다, 그 노래는 홍남파 씨가 작곡을 했죠. 어쨌든
그 남북교류가 좀 활발했을 때, 그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금강산 관광이 허용이 됐지만, 그래서 방문객 누적 개수가 10만 명을 넘겼어요. 하지만 2009년에 박왕자 씨가 피살이 된 사건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은 중단이 됐어요. 비로봉 해발 1638m고, 사실 금강산하고 그 일대의 모든 산줄기들을 모두 묶어서 금강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금강산이라 부르는 범위는요, 휴전선 이남도 있어요. 다만 민통선이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의 산을 묶은 봉우리가 12,000봉이에요. 그래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이 된 거야. 그래서 남한의 봉우리가 7개가 있지만 민통선 구간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 최남단 봉우리 7개를 포함한 그 인제군의 그 가칠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글쎄요. 그래서 심지어 금강산은 계절별 이름까지 있어요. 봄에 금강, 여름에 봉래, 가을에 풍악, 겨울에 계골산 이렇게 불리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현대아산에서 금강산 관광 추진할 때 100길로 갔을 때요. 그래서 그 뭐냐 그 고성 금그 고성의 그 장전항부터 그 강원도 그 동해항구 있잖아요. 동해 그 동해시 그 동해항 거기서 그 출발할 때요. 그배 크루즈호의 그 이름 세 개가 금강호, 봉래호, 풍악호였죠. 금강호가 제일 컸어요. 그랬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이용을 못하니까 지금은 퇴역했겠죠. 그래서 하도 이제 명승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이름을 따가지고 오대산 쪽에 소금강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요. 거제도에는 해금강이 있어요. 뭐 그렇기도 해요. 어디 갔니? 자, 그렇고요. 금강산은요, 정상에 오르기에 그 최초 방문한 인물이 신정왕후 조씨의 조카인 조성아가 1865년에 올라갔어요. 신정왕후 조씨, 그 유명한 그 고종시대의 대왕 대비 풍양조씨의 조카예요. 조성아는.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그 금강산선이 건설이 됐는데 그 한반도 최초의 전기 철도예요. 철원역에서 내금강역까지가 있고요. 근데 이게 지형이 굉장히 험해요, 그 구간이. 그래서 막 급커브 막 이런 게 있고 막 스위치백도 있어. 스위치백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증기차 또는 DJ차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감속도도 좋고 가볍고 견인 능력도 좋은 그런 전동차가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그 디젤차가 운행하기 그런 위험한 구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중앙선하고 태백선하고 그 영동선, 아마 이제 경강선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 구간의 철도는 전기가 24시간 공급되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 본토의 일본인들이 서울까지 와서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의정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철원으로 해서 금강산까지 여행을 그 갔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금강산선이요, 이제 아마 통일 이후 복원하더라도요, 원래 구간 그대로 복원을 할 수는 없어요. 북한이 금강산댐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그 현재는 그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북한산 넓은 바위에는 김일성 일가를 그 찬양하는 글귀를 새긴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1998년 11월 18일부터 현대화산을 통해서 이렇게 바닷길과 지상으로 금강산을 직접 갈 수 있었지만 그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2009년부터 금강산 관광은 중단이 됐죠. 물론 금강산 관광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올라갈 수 있었고 외국인들은 내국인 관광 상품을 이용을 해야만 했어요. 당연히 가격도 비쌌어요. 정부 보조가 그 있었고요. 현대화산이 50년 동안 독점을 위해서 6년 3개월 동안 9억 4,200만 달러를 그 지불해야 됐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그 원래 9억 4,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데 실제로 4억 9천만 달러만 지불했어요. 중단이 돼가지고. 굳이 금강산 그 봉우리를 보고 싶으면요, 여러분 그 군대 갈 때 22사단 가세요. 그 강원도 그 해안 지역 그 사단, 그 22사단 가고요. 아니면 그 백두산 부대의 그 지피지옥을 그 급부 서러 가면 금강산 끝머리가 보인대요. 굳이 망원경으로 보지 않더라도. 네,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설악산부터는요. 제가 그 설악산부터는 그 사진은 좀 보여드리는데 약간 설명을 좀 최소화할게요. 왜냐면 이걸로 좀 보여줄게요. 아니다, 대청봉 사진이 있나? 있으면 좋은데? 없구나? 없으면 패스. 대청봉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설악산. 태백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대청봉 해발 1708m가 있죠. 남한에서 현재 한라산, 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 설악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근처 고갯길에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이 있어요. 그렇고 울산바위에 그 철계단 808계단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등산로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고요. 이제 사실 현대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설악산 인지도가 많이 딸렸어요.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금강산을 갈 수가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금강산 옆에 있는 설악산이라도 가자 해가지고 찾아가는 교통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금강산 관광이 그 허용된 시절에 그 금강산을 갔다 왔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차라리 설악산이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설악산이 금강산에 비해서 좀 평가가 좀 나빴던 이유는 그 금강산 비로봉에 비해서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은요, 도로교통이 이제 고속도로까지 있지만 근데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설악산을 가는 길부터가 어려워요. 어떻게 가라고? 그래도 금강산 같은 경우는요, 철원역에서 경원선하고 금강산선이 분기를 해가지고 해방전에는 열차로라도 갈 수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천불동의 천당폭포까지는 그래도 길이 좀 쉽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리산 당일치기보다도 대청봉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설악산 울산바위는 등산화까지 챙기지 않아도 그래도 나름 쉽게는 가요. 그래서 설악산 여기 이 울산바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요, 대청봉 방향을 빼면 대부분의 그 구간이 다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울산바위나 비선대 올라가는 게 아니면요, 등산화 꼭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국내에서 산악사고가 제일 많은 이유가 혹한기 엄청나게 추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대산. 자, 오대산은요, 이제 평창에 걸쳐있는 산이에요. 비로봉 1563m 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도 446호선 지정을 해제를 해가지고 상원사 주차장부터 그 북쪽의 명계리 내면 분소까지는요, 그 자전거나 도보로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산불조심 강조기간은 입산이 통제가 돼 있어요. 포장돼 있지 않고요. 산불조심 강조기간이요, 상원사부터 명계리까지 걸어서 들어갔던 그 인물 중 한 명은 긴급구호운동가 한비야 비아자매님이 있어요. 그분은 그 저서 바람의 딸 우리 땅의 서다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대산은 몰래 걸었다. 그리고 설악산은 입산 허가증을 받고 넘었다. 그랬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두대간에 약간 포함된 산은 아닌데, 아, 그럼 치악산은 나중에 그냥 그 치악산 나중에 얘기할게요. 치악산 패스. 자, 그 다음에 태백산 넘어갈게요. 자, 태백산 사진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태백산 천재단이 있죠. 바로 이 사진이에요. 태백산. 그 피광통키 나오는 그 태백산 아니에요. 강원도 태백시하고 경상북도 봉화군에 걸쳐있는 산이고요. 가장 최근에 국립공원이 됐어요. 2016년 4월 1일부로 대한민국 제22호 국립공원이 됐어요. 그 장군본 해발 1566.7m. 그래서 단군 성전이 그 있었고요. 천재단이 좀 약간 그 개수가 됐어요. 여기 요 비석 태백산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 사진 보면 천재단이 있어요. 신라 왕실에는 여기서 제사를 지냈고요. 망경사가 해발 1470m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찰이에요. 그렇고요. 태백산 올라갈 때 가장 쉬운 길로 올라가려면요, 태백시에서 출발하면 돼요. 태백시 자체가 아예 그 도시 자체가 해발 700m가 넘는 그런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등산로 출발점이 해발 800m예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갈 때부터 절반 정도 깔고 간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북한산이나 관악산 올라가는 것도 쉬워요. 아, 물론 관악산의 경우는 서울대 쪽에서 올라가면 쉽기는 해. 그렇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태백산은 이렇고요. 소백산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백산은요, 바로 이런 철쭉 능선이 있어요. 고위 평탄면으로 유명한 산이에요, 이 소백산은. 단양하고 영주에 걸쳐 있죠. 중령 쪽에 있는 그 산이고요. 그래서 봄만 되면 여기서 철쭉 축제가 열려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 이제 식물들이 크게 자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등반 자체가 힘든데 겨울만 되면 매니아들이 쫙 올라가요. 그리고 그 소백산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속리산.
속리산도 약간 그 고위평 탄맥까지는 아니에요. 속리산은. 속리산 같은 경우는요, 정이품송이 유명하죠. 그 조선 세조시대 때그 나왔던 그 정이품송, 그 얘기도 나중에 그 국립공원편에서 좀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유산. 덕유산 같은 경우는, 자, 현재는 통영대전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이제 서울에서 가기가 굉장히 쉬워진 산이죠. 덕유산. 덕유산도 여기 고위평타면이에요. 여기 고위평타면이 있어가지고, 이 고위평타면이 있어서, 진짜 요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쫙 보여요. 그렇고요. 약간 그 덕유산은요, 대피소가 한 개밖에 없어요. 현재 쓸수 있는 대피소가 그 삿갓제 대피소 하나만 쓸수 있고요. 향자봉 대피소는 약간 그 사실상 대피소 기능이 그 상실된 이유가요. 그 무주리조트에서요, 스키장이잖아요. 곤돌라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요, 그 설천봉에서요, 30분만 걸으면 오늘 그 덕유산 향적봉을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는 스키장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덕유산 저그그 그러니까 등산 매니아들이, 그러니까 덕유산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 좀 사람이 많은 편이에요.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그 중국의 그 태산 생각하면 돼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 지리산이 있는데, 지리산. 남한 본토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에요. 지리산이. 남한 본토에서는 제일 높은 산인데,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이에요. 그래서 그 천왕봉 해발고도 1915m이고 남한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제일 높아요. 그래서 남한 본토에서 당연히 제일 높고 그 1916.77m예요. 식생이 1200여 종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산이 바로 여기 지리산이에요. 여기 지리산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산에 대한 얘기는 그 여기서 잠깐 그 뭐냐 일부를 아마 끊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뭐냐 1시간 분량이 됐나? 1시간 분량이 거의 돼가죠. 그래서 요즘 제가 다시 보기 그 나누는 것 때문에요, 파일을 좀 나누고 있어요. 좀 참고를 하세요. 지태지리지 백두대간 주요 산들 저장.